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비 채널입니다. 자, 레일리하고 센고쿠 과연 어느 정도길래, 특히 레일리 어느 정도길래 아 이제 신샹크스 잡는다, 넘버원 잡는다, 진짜가 나타났다 요런 말이 나오는 건지 한번 직접 이제 1대100 플레이를 레일리부터 센고쿠까지 지켜볼게요. 내가 어제 다이아를 250개 날려서 사실은 캐릭터가 없어. 그래서 우리 혁명군 2에 폭풍, 혁명군 2에 우리 서브리더 폭풍님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과연 이제 1대100을 직접 보면서 아 어느 정도길래 레일리가 샹크스를 잡느냐, 센고쿠까지 1대100으로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중계. 자, 이 레일리 플레이어, 레일리 플레이 보면 보세요. 스킬 차는 속도를 보세요. 하나를 쓰러뜨릴 때마다 첫 번째 스킬이 요 1번 스킬이 바로 차는 거야. 이것 봐, 이것 봐. 스킬 차는 속도가 빠르니까 봐봐. 첫 번째 보스가 한 방에 가고, 이것 봐. 스킬 두 개를 그러니까 굉장히 알차게 쓰는 거야 지금. 이것 봐. 한 큐? 한 큐에 끝나잖아. 봐봐. 아, 저기 소리 진짜 짜증나는데. 우리 버기는 저기 소리 진짜 짜증나.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약하지도 않아. 한 방 한 방에 데미지가 많이 실린다는 거지. 이것 봐. 바로 스킬에 또 가고, 여기도 스킬에 가고. 와, 진짜. 잡고, 잡고. 다시 스킬이 찼죠? 야, 사정거리 봐. 장난 아닌데? 사정거리가 엄청 넓네. 기미와 이카센 한 방에 그냥 쑥쑥 쓰러지네. 아, 이거 진짜 리얼이구나. 야, 야, 쭉쭉 간다. 아롬. 일반 스킬 세 방에 아롬 가고, 일반 타 세 방에. 기미와 이카센 한 방에 셋이 가고. 야, 일반 공격 두 방. 기미와 이카센 한 방에 타시기 스모크 가고. 야, 기미와 이카센 한 방에. 야, 근데 참 폭풍님도 진짜 잘한다. 기미와 이카센 한 방에 가고. 이거 팩 잡겠네. 크로커다일 일반 공격 다섯 방에 가고, 기미와 이카센 한 방에 정리되고, 가데넬 여기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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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네, 이것 봐. 기미와 이카센에 가는 거야. 근데 스킬 차는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전투시에 굉장히 유리하겠네. 야, 얘 100, 이거 100명 다 잡겠네. 야, 진짜 좋다. 근데 자, 96명이 앞으로 4명 남았어요. 자, 아카이누 대 레일리. 스킬 바로 가겠지? 돌아서. 오, 야, 그렇게 레벨이 높은 캐릭터 같지도 않. 아, 96명까지 잡네요. 자, 바로 센고쿠 보겠습니다. 자, 바로 센고쿠 보면 아까 레일리랑 좀 비교해서 볼게요, 어떤지. 자, 아까랑 비슷한 단계의 센고쿠 같아요. 아까 시작한 레일리와 비슷한 것 같아. 야, 여기 효과는 근데 멋있네. 불상으로 충격파 주는 거. 아, 근데 공격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렇다고 스킬 차는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야. 아, 이번에 레일리는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네. 그러네. 이거 연례파 캐릭터는 아니고 메인으로 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자, 이것 봐. 조금 아까 레일리 때보다 시원시원한 맛이 없어.
야, 레일리가 샹크스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거 봐, 헤르메 포가 안 죽잖아. 이거 봐. 야, 걸린다. 자, 이거 봐. 두 방 때리고 나서 공격 속도가 조금 뒤로 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맞는 데미지가 있는 거지. 이거 봐. 세 방을 치는데 두 방에서 멈춘단 말이야. 여기서 멈춰. 아. 자, 스킬, 두 번째 스킬을 쓰면 이 반경 안에 포탄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버스터 콜처럼. 자, 보면은. 일단은 공격 속도가 너무 느리고. 충격파. 자, 이제 조금 탄력 받는다. 계속 보면 이제 킹은 남았고. 자, 동클리크 나왔는데 이것 봐.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또 캐릭터 크기가 크다 보니까 맞을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계속 보면서 느끼지만 메인으로 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공격을 주는 범위들이 레일리 때보다 훨씬 많거든. 스킬도 그리고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어. 이것 봐. 스킬 범위에 들어가면서도 공격을 계속 허용하니까 이게 굉장히 메인 캐릭터로서의 메리트는 없네. 아까 레일리는 얘네들 그냥 쭉쭉 보냈잖아. 이것 봐. 근데 멋있기는 하다. 스킬 할 때 그 보여주는 범위들이 넓으니까 굉장히 멋있네. 캐릭터 자체가 임팩트가 있네. 하지만 메인 캐릭터로 쓸만한 캐릭터는 아니다.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틈이 너무 많다 라는 게 좀 종합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생거크 보면서. 그래도 이 폭풍님이 아직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시네. 이거 봐, 폭풍님 정도 되니까 사실은 계속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요거나 80명각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요 스킬을 포탄 스킬 쓰고 이렇게 버스터 콜 스킬이지. 가까이 붙어주면서 그치, 유도해야지.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센고쿠가 아, 세 번째 스킬. 그러니까 공격이 잡아 세 방을 쓰는데 세 방 쓸 때 임팩트가 떨어지니까 지금 계속 폭풍님이 두 대만 때리는 거야. 자, 원, 투, 쓰리 순서인데 이 쓰리 가는데 공격을 허용하니까 지금 폭풍님이 그래서 원, 투만 하는 거야. 봐봐. 자, 여기서 스킬 주고. 아, 스킬은 진짜 멋있게 쓴다,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일반 공격을 할 때 하나, 둘. 자, 세 방이잖아? 근데 두 방만 쓴다, 계속? 하나, 둘. 계속 두 방만 쓰는 거야. 하나, 둘. 셋 할 때, 지금 이 셋 할 때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야, 근데 아까 레일리랑 다르게 얘를 못 잡네. 이것 봐. 두 방씩 치잖아. 센, 카, 센, 카, 이렇게. 봐봐. 이거 봐. 두 방씩 친다고. 셋 하면은 공격 허용 범위가 생기니까. 그 틈이 생기니까. 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간일 때만 세 방을 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도 80명각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충격파 모였고. 근데 레일리가 확실히 좋네. 아, 근데 이 스킬은 정말 멋있다. 자, 이 크로코다일한테 죽겠네. 아, 쟤 살았네. 지금 봉풀에 심지어 살아있네. 스킬 주고. 이동 속도가 더 느리지. 아, 여기서 가겠다. 자, 버스터 콜. 자, 위험하다. 아,
여기까지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좀 평을 내리자면 레일리가 스킬 차는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일반 탈 때리지 않아도 스킬로 계속 공격을 주니까 내가 이거 메인 캐릭터로 잡고 갔을 때 충분히 샹크스랑 비비는 거야. 그리고 요 스킬의 범위가 굉장히 넓네. 요거 요게 넓으니까 앞을 때릴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 샹크스랑 견주었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지. 샹크스를 이길 만한 캐릭터로도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고. 레일리가 확실히 좋네요. 와, 이걸, 요 스킬, 첫 번째 스킬, 요거를 수시로 쓸 수 있는 게 엄청 메리트인 것 같아. 와, 이게 진짜 메리트네. 와, 이거는 진짜 랩을 태우면 태울수록, 그리고 어떤 메달을 끼느냐에 따라서, 이 레일리가 진짜 넘버원 캐릭터 잡을 수 있겠네요. 정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센고쿠는 메인으로 가기에는 조금 약해. 조금 약하고, 공격 속도가 느리고, 일반 공격. 아까 센, 카하고 마지막 세방 칠 때, 세방 칠 때, 두 번째에서 세 방 칠 때 그 사이에 그 틈 때문에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고 버스터 콜이 내가 봤을 때 메리트가 없어 별로. 근데 이 불상도 사실은 틈을 주면은 멈추는 스킬인 것 같은데 이 불상 스킬은 근데 효과는 되게 좋다. 그래서 다들 서포트로 놓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레일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레일리 쓰시고 그리고 센고쿠는 조금 더 화려한 효과를 보고 싶으면 센고쿠 쓰시고 그게 아니시면 센고쿠는 서포트에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폭풍님 영상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잘하시네. 역시 혁명군 이에 예, 서브리더답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